아침이다. 나는 아침이 싫다. 몇 년 전부터 일어나는 게 싫어졌다.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. 아침이 오면 일어나고 씻고 화장하고 먹고 친구들과의 의미 없는 이야기들로 나머지 시간을 채우고 걷잡을 수 없는 허무함으로 집으로 돌아오면 난 불면증이란 친구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상담하다가 쓰러져 잠이 든다. 가끔은 눈물이 갈라진 내 입술을 적시기도 한다. 내 가슴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다. 여보세요? 은철아. 뭐? 소개팅? 나 남자 잘 안 만나는 거 알잖아. 전에 그런 일도 있고 해서. 알았어, 나갈게. 나가면 되잖아. 그래, 이따 보자. 감사합니다. 저기요. 네? 이거 뭐예요? 제 건데요. 이거요? 이거 제 건데요? 저거. 이게 왜 있지 여기? 아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아 제가 빨아서 돌려드릴게요. 아니요, 연락 좀 주세요. 제가 빨아서 돌려드려야 되겠죠. 3년 전 이렇게 나는 조금은 어이없게 박현우라는 남자를 만났다. 이후 끈질기게 그 남자는 내게 구애를 했지만 나는 관심이 없었다. 그저 순진해 보이는 외모에 촌스러운 패션, 무엇 하나 끌리는 게 없었다. 그래도 부르면 제깍 달려오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 귀찮지만 싫진 않았다. 편리했으니까. 내가 좋아했던 남자는 따로 있었다. 약속 시간에 좀 늦고 자주 바쁜 게 흠이었지만 박현우와 비교하면 극과 극이었다. 그를 만날 때면 내 마음은 언제나 설레었다. 하나야. 아 오빠. 많이 기다렸지? 아니야. 미안해, 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. 아유, 우리 하나 예쁘네. 아, 정말? 아, 우리 예쁘게 하고 왔다. 하나, 근데 어떡하지? 내가 오는 길에 친구 갑자기 전화와가지고 정말 죽마고 온데 얘가 나 갑자기 만나자네. 그래? 어, 무슨 큰일이 있나봐. 나 얘 만나고 올게, 지금. 지금 간다고? 어,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아. 가봐야 되거든? 그러니까 우리 저녁에 오빠가 다시 전화할게. 그때 만나자. 미안해, 좀 기다리고 있어. 가볼게, 안녕. 어, 전화 꼭 해. 야, 너 요즘 이하는 너 걔 아직도 좋아하는 거 아니지? 아니야. 야, 내가 미친놈이랑 사는 말인데 걔 완전 불려시야. 너 내가 장난하는데 그러다 진짜 돼요. 알았다고 누나. 그러니까 잘하라고. 알겠어? 아이씨, 알았어.
너 어디 가? 여보세요? 하나야? 뭐해? 아,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. 아, 나 지금 쇼핑하러 갈 건데 나와. 나 바로 나갈게. 어? 많이 기다려 지기야. 야, 여기 늦었어. 빨리 가자. 그래. 오빠인데. 오빠. 오빠 친구들하고 좀 일찍 끝나가지고 시계탑으로 가고 있거든. 응, 거기. 지금 시계탑으로 나와. 네. 알았어. 그때 봐. 그럼. 누구야? 아니야. 야, 피곤한데 집에 가자. It's a very easy situation to operate. You just push the buttons in right here on the two. 너 이하나 만나고 온 거 아니지? 아니야. 야, 이하나 만나본 거 맞네. 아니긴 아니다. 아니야. 아, 진짜 누나. 그래도 하나야, 나 왔어.